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또 수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회화를 통해서 앞에 병음을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요, 우리 짱구가 지금 좀,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요. 보충 수업이에요, 이것도 역시. 자, 할머니 지금 같이 좀 해주시고요. 앉아서 이제, 봐. 자, 보시고요. 제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고맙다. 그죠? 감사하다. 뭐 이런 말 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이런 말. 들어. 자, 보세요. 병음. 발음해 보세요, 이거. 발음. 쉐쉐. 쉐쉐. 이렇게 했어요? 응? 자, 웃지 마시고. 할머니도 잘 못하셔, 지금. 시에다가 이에예요. 앞에는 뭐죠? 성모라고 해요. 병음에서. 성모고. 이, 어하면 이에예요, 이에. 그래서 시에다 이에서 사성형. 성조 표시는 어 위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쉐쉐, 쉐쉐 다시 따라해봐요. 같은 글자 두번 반복했어요. 자, 기억하시고 같은 글자요. 같은 글자 지금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제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쉐쉐, 쎄쎄 다시 쉐쉐, 쎄쎄 쉐쉐. 다음에 입을 너무 열어가지고 쉐쎄 읽지 마시고. 영어에서 보면 뭐 쉐쉐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다시 쉐쉐. 안자들이 예. 자, 할머님 자 옆에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두 사람 싸우지 마시고 수업 중이에요. 보세요. 쉐쉐. 지금 아프가 지금 형아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비밀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형아 굉장히 화내는 거예요. 혼자 없을 때 수업하면 쉐쉐. 쉐쉐.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 두 글자가 지금 쉐쉐 지금 성조 다 뭐죠? 사성사성이라 그랬죠? 사실 같은 글자예요. 이 쉐쉐 할 때는 글자는 사성이 맞아요. 두 번째 들어가서는 이 사성을 경성을로 바꿔줍니다. 잠깐만, 그래서 사성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경성. 경성이면 성조 표시 없습니다. 성조 표시 없으면 그냥 경성형 쉐쉐. 힘은 앞에다 주고 뒤에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쉐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쉐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따라해봐요. 다큰 소리. 쉐쉐. 쉐쉐 쉐쉐. 쉐쉐 예, 특히 사성산성, 사성사성 이렇게 나왔을 때, 포인트를 앞에 사성이라고 힘을 주고, 뒤는 어때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예, 맞아요. 쉐쉐. 다시 쉐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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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 짱구 다시 해봐. 쉐쉐. 쉐쉐. 시가 발음이 확실하지 않아. 스 이런 발음이 안 나오고 시에 이건 시 이거는 시입니다. 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를 말을 했어요. 스스 이거는 스가 맞아요. 그렇죠? 이건 스가 맞는데 이거는 시 이거는 스예요. 구분해 주세요. 다시요. 스 이거는 쉐쉐. 쉐쉐 쉐쉐 이거는 쉐쉐 시에 시 시에다 이해하면 시 아세요? 쉐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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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쉐. 아,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병음 이거는 뭐라 했지? 음모 중에 이것은 짱구 이건 뭐라 했지? 이거 발음 중에 점만을 주변에 가는 거는 뭐라 했지?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잠깐만 이에 이에 이입니다 이거. 이 다시 이에 이. 자 보시고 예. 그래 이거는 요것만 그냥 보면 뭐라 했지? 요거는 영어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예. 할머니는 이게 뭐예요? 이거 나 처음 보거든 이거. 예, 일단 노인들은 이게 항상 처음이에요. 새로운 느낌을 내기 수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어입니다. 지금 영어하고 헷갈려서 지금 뭐라 발음을 지금 못해서 이런데요. 이거 어예요, 그렇죠? 이에다가 어를 합치면 이건 음모예요. 같이 발음하면 이건 이에예요. 이어 이에. 그래서 쉐쉐가 나온 거예요. 시에다가 이에서 이, 시, 예, 쉐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나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에 중국어를 시작하는 그 친구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냥 암기해서 그냥 외워서 하는데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이 더 많다고 봐요. 원리를 알고, 그죠? 요거, 음모, 한개한개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쉐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시요, 쉐쉐. 다시 쉐쉐. 쉐쉐. 예, 이렇게 하면 지금 병원 복습하는 거예요. 자, 이에다가 어에서 이건 뭐죠? 예요, 예. 다시 예. 다시 예. 예. 그 다음에, 이건 어예요, 이거는 시예요, 시.
실 이거는 쓰야 쓰예쓰예쓰쓰 예, 다시 성조에서 쎄쎄 이거는 경성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앞에 걸 따라와 달라고 했죠. 그래서 쎄쎄 다시요 쎄쎄 예, 고맙다 예, 고맙다 감사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글자 쓰는 것도 좀 따라 써요. 이거 나중에 글자 쓰는 거 다른 수업을로 이렇게 또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 잘 좀 메모 좀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쎄쎄 고맙다 이런 표현이에요. 쎄쎄 그러면 예, 중국어 중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예, 고맙다 예. 그 다음에는 고맙습니다 이거는 많이 쓰죠. 그래도 미안하다 말도 할 줄 알아야 되죠. 미안하다 하면 갑자기 만약 우리가 중국 연수 간다 하면 중국어 몇 마디나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미안하다 하면 뭐라 하죠? 미안하다 말 해야 되겠다. 자 미안하다 엄마도 잘 알아들은 거지. 네. 자 조용하세요. 조용하다고요. 나도 알겠지. 떡이니까 제가 글자 다 들리잖아요. 자 对不起란 표현이 있습니다. 对不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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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어때요? 따라해봐요. 对不起. 对不起. 对不起, 큰 소리 따라해봐요. 对不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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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아주 낯설지 않습니다. 자, 병음을 지금 배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발음이 이게 뭐죠? 병음에서 용어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对不起. 아니, 이거 병음. 떠요, 떠, 떠. 떠, 기억나요? 이렇게 짱구처럼 이렇게 하나 배워주면 두 개를 까먹으면 안 돼요. 떠요, 떠, 떠. 할머니 알겠죠, 이거? 꼭 아셔야 돼, 이거. 그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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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그 다음에, 이거요. 뒤에 음모 부분. 지금, 우리, 학생들을, 초보자들한테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지금, 성모하고 음모가 구분이, 구분 잘 못하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은 성모라고 하죠. 뒤에 있는 거는 음모예요. 이거는 음모예요. 그러면, 그에다가,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가 뭐냐. 잘 봐요, 이거. 기억해, 이거. 지금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왜요, 왜, 왜. 우에다가 이에서 왜요, 왜, 왜. 그래서, 예, 왜요, 왜. 그에다가 왜에서 성조 표시했기 때문에 점을 생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웨이다 왜에서 뛰어, 뛰어. 이게 지금 뭐, 이것만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뛰고치 누구나 다 해. 이거 몇 번 가르쳐 좀 다 알거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문제는 이거 병범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요, 뛰. 더웨이다 왜에서 뛰. 다시요, 뛰. 뛰. 다시요, 뛰. 뚜이, 사성 할 때 할머니 발음 정확해요. 뚜이, 다시,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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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의 말, 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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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했어요. 아주 신감 있게 했습니다. 뚜이다 위에서 뚜이, 다시, 뚜이, 뚜이, 뚜이. 예, 계속 부자가 나왔어요. 뿐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뿌에다 우 하면 뭐죠? 뿌에다 우지 경성력. 뿌, 뿌에다 우, 이게 우죠? 뿌, 이거는 더, 이거는 더, 이거 뿌예요, 뿌. 기억하세요? 영의 비에 비, 비. 영어의 띠에 영어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B. 자 여기서는 뿌에다 우하면 뿌뿌뿌 하면 뚜이뿌 뚜이뿌치 하지 않고 뚜이뿌치 경성 중간에서 경성 치는 치 이게 치예요 알죠? 나 지금 거꾸로 좀 물어볼 거예요 지금 잘 들어 지금 몇 번쯤 하는데 이 병원 지금 치에다 이에서 삼성하면 발음해봐요 치 다시요, 치. 치. 예, 치. 그래서, 对不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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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对不起. 对不起. 자, 쉬운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현지에 가면, 중국 같은 경우는 소수민족도 많고, 또 사투리도 많아요. 지역도 굉장히 넓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对不起, 对不起. 对不起.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알아들어야 돼요. 다시요, 对不起. 다시요, 对不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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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더에다 위에서 对. 다시요, 对不起. 对不起. 다시요, 对不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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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억해요. 병음 이게 뭐죠? 이게, 치요, 치. 자신감 있게. 자, 이건 뭐죠? 병음 이거. 이거. 응? 이게 뭐예요? 이게 병음 이죠, 뭐죠? 이건 뭐예요, 이거. 이죠? 안 보여요, 이게?
빨간색 잘 안 보여. 왜 안 보여? 그는 게임에서 할머니 보이는데 우리 짱구 안 보인다는 건 게임 놈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다가 이에서 왜하면 이건 이에 이 다시요. 对不起. 다시 对不起. 对不起. 나 지울 거예요. 지울 거예요. 응. 알겠어요? 응. 对不起. 이렇게 했어요. 싹 지운. 탁탁 지워야 되지. 응. 그래, 싹 지워. 병원을 이렇게 내가 계속 확인할 거예요, 지금. 자, 바람이요? 뭐예요, 이게? 또 빨간색 잘 안 보인다. 뭐죠, 이게? 짱구인 거예요? 이. 이죠? 이예요, 이. 이. 이건요? 음모 지금 확인합니다. 뭐예요, 이거? 했죠?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 진짜 한심하네, 이반은. 응. 어다나, 어, 어, 어. 어? 아까 시시 할 때 뭐라 했어요, 시시? 이거 이해라고 했지? 응. 말을 했잖아요. 이해다, 어하면 어라고, 어. 맞죠? 응. 기억하세요. 다시요. 어, 다 같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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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하트이만. 어이다, 이하면. 에이, 다시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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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어, 이제 이에서, 에이, 이게 정확해야 돼, 엄마야, 다시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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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람들, 헤이, 이러잖아요, 헤이, 이러잖아요, 그렇지, 에이, 헤이, 이렇게 할 때는, 헤이, 헤이, 이렇게 표현 돼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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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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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요, 저기요, 헤이, 발음해봐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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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이너스 지금 병원 복수합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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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 아까는 우리 셋이 할 때, 이거 이렇게 했어요. 뭐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응, 기억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걸 보세요, 이거 보고. 봐요. 이에다 어하면, 뭐라 했지, 아까? 이요. 아까 셋이 할 때, 떴잖아요. 어. 어, 이에다 어하면 합치면. 어이. 왜, 어, 이게 어이야, 이거, 어이. 이건 이에야, 이에, 이에. 이에다 어하면 이에요, 이에. 아, 이거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그냥 외우면 그냥 따라 하지만 거꾸로 질문하면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가 어렸을 때 뭐 중국어 하면 좋다고 하지만 사실 그만큼 또 단점도 많다고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방법으로 지금 말했습니다. 시시할 때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시시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이거 이해요, 이해, 이해. 그 다음에 이건 에이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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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리고 예예, 예. 조용하세요, 이거. 조용하세요, 이거. 예예, 예. 예에서 에이하고 에이, 다시 에이, 에이, 다시 에이. 자, 이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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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건 이, 이, 이. 자, 정말 어렵죠? 반복지만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틀립니다. 요것만 하는 거는 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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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시에, 시, 시, 시. 알겠죠? 예. 아까도 이런 게 나타났어요, 이거요. 자, 이거요. 뭐죠? 치요, 치. 다시요, 치. 지금 반복할 거예요. 다시요, 치. 다시요, 치. 치. 다시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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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할 때 치였지? 띠부치. 에이, 좋았어요. 띠부치 할 때 이를 붙여서 삼성했어요. 다시요, 치. 다시요, 치. 치. 다시요, 치. 치. 띠부치. 띠부치. 기억나죠? 자, 오늘은 셋이 띠부치만 했어요. 다시. 자, 다시요, 띠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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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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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원, 다시요, 치. 치. 치, 치다 이하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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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해도 치고, 이하와 같이 해도, 치, 예, 같아요.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학생들 아마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가 굉장히 신기한 것은, 일반 성모에다가 이를 붙이면, 이게 원래 뭐죠? 이게, 시죠? 시, 시, 시. 엑스 아니고, 시에, 시. 시에다, 이에도 발음은 역시 시에요. 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근데, 시가 이에다 하면 역시 치예요. 맞죠? 또 놀라지 마시고, 굉장히, 되지 마, 손 넘어간다. 자, 이거, 쓰예, 쓰, 이거는 쓰예, 쓰. 쓰에다가 이를 합치면 어때요? 또 쓰예요. 또 놀랐네. 또 쓰다음에 이하고 같이 합쳐도 발음은 똑같다는 거 기억하세요? 또 놀랐어요?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배운 것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기억나요? 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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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랑 하지 마시고 병원에 이거는 허죠? 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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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까 허 할 때 허이라고 했죠? 허이다 허이하면 발음 어떻게 안 되죠?
허이 허이 이게 봐요. 이가 뒤에 있죠. 어가 중간에 있죠. 발음은 어디 위치에 가면 허이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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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알겠어요? 예, 예. 자, 오늘은 많이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까요? 자, 오늘 배운 몇 개만 지금 구분할 거예요. 다시 치에 치, 치, 치. 그리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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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시에다가 이하면 시, 시, 시. 하던 거 다시 복수하고 오늘 마무리 줄 거예요. 다시 미안합니다 하면 미안하다 할 때는 네, 对不起 다시 对不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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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하면 谢谢 谢谢 알겠죠? 이 간단한 말은 두 마디지만 병음을 많이 배웠어요. 오늘은 지금 배운 것보다 복습해 다시. 자, 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치 뒤에 이가 있다 해도 변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까 시도 마찬가지요. 시 뒤에 이 있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다시요. 谢谢 다시요. 谢谢 미안합니다 하면 对不起 자, 오늘 잠깐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박수 치고 끝나요. 복습 좀 해봐요. 영상 다시 보시고 네, 그냥 할게요.